네. 본격적인 첫 코너 우리 인영 씨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게임 선수권 대회의 최연소 챔피언이죠. 양세형 학생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자,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 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세형 학생이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슈퍼마리오 세계 게임 대회에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습니다. 네. 세계 대회. 그럼 상금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세금 제외하고 한 8억 4천 6백 정도 수령해서 면세점에서 600만 원 가방 사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그 게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제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네, 영상 편지. 네. 동천 중학교 백세진 정광이, 내가 확실하게 게임으로 승부를 보여주겠다. 네. 자,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죠. 준비가 네. 다 되면은 네 저희한테 신호를 주십시오. 네. 진짜 천재인가 봐요. 영재. 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양세형 학생의 슈퍼마리오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같은 죽은 거 아니야? 잠시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퀄라이징 시스템이 그 파스 이렇게 세이션 해가지고요, 그거. 이퀄라이징 뭐 세이션 뭐예요? 이게? 아, 그 먼지 껴가지고 네. 그거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 못하는 게 뭐 어떤 단어라고요? 프로 게이머 수칙 하나, 한번 했던 말은 다시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운션, 그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요걸로 못하고 사실 먼지가 안 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VR이라고. 그럼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뭐 기계 오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실력으로 할 수가 있죠. 요즘 슈퍼마리오도 VR로 나와서 예, 그걸로 예. 갖다 주세요. 그거 두고 뛰면 안 돼요. 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VR. Education, life, or so. 자, 준비됐습니다. 자, 양세형 학생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죽은 거야? 죽은 거 같은데? 야, 야. 예? 뭐야, 마노? 이거 왜 그러지? 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아니 거북이가 너무 큰데요? 점프 뛰었는데 다리 걸려가지고 죽었어. 올리기 힘들었는데. 야 나가자 시야. 애미션 사우렌스.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